네, 안녕하세요. 박곰트럭입니다. 오늘 구독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중고 화물차는 지금 영상에서 보이시는 타타데우 노부스 SE 모델 카고 차량 한 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오늘 소개해드리는 카고 차량 같은 경우에는 2013년 9월식 14년형 차량이고요. 적재함 길이 7m50이 나오고 가변축은 압축 차량입니다. 이 차량의 주요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차량 연식 대비 주행 거리가 굉장히 짧습니다. 2013년, 14년이라고 하면 대개로 한 7, 80만, 90만 넘은 차량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 오늘 소개드리는 중고 화물차는 주행거리가 40만 대밖에 주행하지 않은 실주행거리 차량입니다. 원부까지 꼼꼼하게 확인을 했고 실주행거리임을 두 번 넘게 확인을 했어요. 외관은 현재 도색이랑 상품화 과정은 모두 마무리를 해뒀고 보다 좀 깔끔하게 보일 수 있게 안전상 이유도 있긴 하지만 반사태 스티커까지 붙여놨습니다. 뒷범퍼도 조금 훼손된 부분이 있길래 신품으로 교체를 해뒀고요. 타이어는 축타이어랑 뒷바퀴 지금도 쓸만한 수준이고요. 프레임도 굉장히 깨끗합니다. 갈비대도 어디 하나 나간 곳 없이 튼튼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. 네, 깨끗하죠? 라이트에도 뭐 백화 현상 일어난 곳 없이 깨끗합니다. 다만 안 나오는 부분 없이 전체적으로 다 정상 작동되고요. 마지막으로 차량 실내 모습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차량 내부 천천히 보여드릴게요. 영상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차량 실내는 굉장히 쾌적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 차량 실내만 전문으로 세차하시는 분께서 한 6시간 동안 이 차만 좀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. 이건 기존에 있던 내비게이션이고 이번에 이제 전방 선팅이랑 운전석 그리고 조수석까지 선팅을 신규로 작업을 했고 후방 카메라까지 신규로 장착을 했습니다. 여기 보이시는 빨간색 이제 버튼이 카메라를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버튼이고요. 변속기는 수동 차량인 점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메다방을 보면은 현재 주행거리가 45만 7400km 주행한 걸 보실 수 있는데 단언컨대 실주행거리입니다. 에어도 굉장히 잘 차올라주고요. 그리고 중고화물차를 이제 매장에서 보러 가시면 기름이 많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항상 이렇게 절반 정도 기름을 채워놓습니다. 그래야 가져가실 때 조금 더 기분 좋은 마음으로 손님들이 가져가시는 것 같더라고요. 차량 내부 모습이랑 외부 모습은 좀 어느 정도 다 보여드린 것 같은데 오늘 소개드리는 차량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 그러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매장에서 차량 외형만 보고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시운전도 해보고 한 15분, 20분 정도 달려도 상관없거든요. 매장에서 천천히 보고 결정하셔도 돼요.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시간 되실 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.